세계 각국이 빗장을 다시 걸어잠그면서 산업계도 긴장하고 있습니다. 백신이 널리 보급되고 거리 두기도 풀리면서 한껏 커졌던 정상화 기대감이 자칫 다시 꺾일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. 조슬기 기자. 네, 조슬기입니다. 산업계 가슴이 철렁할 수밖에 없겠군요. 네, 이 백신 접종률 증가에 따라 이 국제선 운항을 늘리던 주요 항공사들은 이번 오미크론 변이 등장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.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은 이 확산세를 예의주시하며 이 주요 국제선 노선 중단 가능성을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. 특히 화물 운송 비중이 적은 저비용 항공사 LCC들은 이 하늘길이 재차 막힐까 이 불안감이 큰 모습인데요. 당장 제주항공은 다음 달 1일부터 이 부산 사이판 노선을 운항할 계획이었지만 15일로 운항 시점을 연기했습니다. 또 연말 크리스마스 성수기를 앞두고 해외 노선 재개를 앞두고 있던 다른 LCC들도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. 호텔과 여행업계도 변이 바이러스가 재차 확산되면 이 여행산업 활성화에 제동이 걸리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. 유통업계도 대면 활동과 이 소비 심리가 다시 위축될 수 있어 잔뜩 긴장한 모습입니다. 건설과 철강업계도 이 셧다운 등의 여파로 건설 현장과 공장 가동이 멈추지 않을까 긴장감이 돌고 있습니다. 네, 반대로 오미크론 등장에 다시 주목을 받는 업종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? 네, 이 코로나19 확진자가 늘고 이 부스터샷에 대한 수요가 점차 늘어나면서 이 진단키트 제조 기업들과 백신 생산 기업들도 재조명받고 있습니다. 최근 변이 바이러스 등장으로 오늘도 관련 기업들 주가가 두 자릿수 안팎 급등을 기록했습니다. 또 외출을 삼가고 집에 머무른 이른바 집콕 생활이 부활할 거란 관측에 이 팬데믹 당시 인기를 끌었던 게임, 또 식품, 포장재 등 기업들도 주목받고 있습니다. SBS 비즈 조슬기입니다.